여기는 바람이 굉장히 세요. 네. 저기 보이는 데가 청도고요. 오늘 여기 오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맛은 어때요? 너무 맛이 짱입니다. 오늘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와, 너무 맛있어요. 술도 네. 맛있고, 해산물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네, 여기는 마시안 거리에 있는 우리 홍도 횟집입니다. 마시안 홍도 횟집. 1층, 2층 왕족의 라스타 물의 칼국수 대표적인 맛집인데요. 여기는 뭐 워낙 관광지라면은 유명한 곳이라서 관광철도 주중에 가족 또 주말에 연인들 가족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이 마시안 우리 맛집 골목에 와 있는데요. 우리 바로 바닷가 앞에 있는 홍도 횟집을 찾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맛집 탐방 가보시죠. 이곳에 있는 해산물은요, 전부 연안 부두에서 오는데요. 네, 아주 싱싱하고 랍스터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다양한 해산물이 있습니다. 이야, 와, 굉장히 크다. 네. 한번 인사 좀 해봐. 예. 예. 아, 이게 시조개입니다. 시조개. 네, 여기 가격표입니다. 다양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이 메뉴도 다양합니다. 구이 메뉴도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에 도미 나왔습니다. 도미 가진 해산물에다가 온 가족이 오시고 특히 연인들 오면은 맛있게 드시고 데이트 즐겁게 하시고. 네, 저는 일단 도미에, 제가 도미에 참 좋아하는데 저희 오늘 어머니랑 도미 맛있게 드시고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전복. 네.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맛 좋은 전복은 술전어 먹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올라오고 또 각지에서 다 온다고 합니다. 네, 도미를 먹는 방법은요, 이 쌈장을 왜 이렇게 먹어본 거 처음 보시죠? 제가 워낙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먹을 때 이렇게 쫙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원래 도미 귀신으로 통해 오늘은 을왕리 마시안에 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야, 이럴 땐 소주가 한 잔 딱 필요한데요. 이제 도미에다가 제가 또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쌈장을 해서, 제가 또 공중파 KBS, SBS, MBC 먹방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 주세요. 이게 물이야. 물 가지고 같이 우리 본대. 물 가지고 본대 한 번에. 야, 여기 오니까
도미에 이렇게 먹방할 수 있냐? 네, 가진 해산물에다가 새우튀김을 좋아해서. 초장을 묻혔더니 네, 저희는 오늘 코스별로 다양하게 시켜 먹는데요. 랍스타 요거는 연인들이 오면 되게 좋겠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어르신들한테도 최고고. 아까 제가 잡은 랍스터 보셨죠?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이야, 동영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 사장님 주로 여기 연인들도 많이 오겠네요, 그죠? 네, 많이 많이 와요. 네, 여기 뭐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고 또 연인들이 얼마나 많이 놀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스테미너식으로 이거를 또 랍스터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게, 우리 또 어린이도 좋아하게. 아, 다음에는 우리 집 애들도 꼭 데려와서 먹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와 또 아. 네, 그리고 여기 또 가족들도 워낙 많이 오시니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뭐야, 아유. 자. 오늘 푸짐하게 먹습니다. 요거 랍스터. 아. 랍스터가 쫀득쫀득하네. 저는 요즘에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많이 좋아해서. 이것도 전부 서해에서 온 겁니다. 야, 이제 키조개와 요즘 우리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우리 애들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아. 자, 가리비구이. 어, 뜨거, 뜨거. 가리비 4개째 먹었습니다. 바닷가에 먹는 게 맛있어요. 여기 갯벌이긴 하지만서도. 가리비 지금 7개째. 맛있다. 야, 이, 오늘 집에 와서 당량 많이 먹어야겠네. 어우. 예. 손으로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뜨거워서 대압입니다. 대압. 간은 하나만 했는데 짭조름하네요. 맛있다. 아유, 맛있다. 맛있으세요. 물회입니다. 또 이 집만의. 아. 야. 오, 이거 얼음이 있어서 지금 막 시원한 게 올라온 거예요. 그냥 한 입을 까. 야, 이만합니다. 자, 올해 본복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어우, 안에 있는 게 워낙 튼실하다 보니까. 아, 어우, 정말 시원하고 좋다. 아, 와.
오늘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한 먹방이네. 와, 여기 을왕님 마시안 홍도조개집 꼬우죠. 여기는 홍도조개집 2층입니다. 200석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 여기는 바람이 굉장히 세요. 예. 네. 저기 보이는 데가 신미도고요. 아까 저희 보고 뭐 달라고 한 애들 여기 다 모여있네요. 네. 아주 경치 좋습니다. 저희가 신미도. 아. 여름 휴가 이곳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